안녕하세요. 모티리움 박기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새로운 장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사무실을 얻었는데요. 이 사무실에 좀 공유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다고 하고 못해드린 게 좀 많긴 합니다만 오늘은 급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K7에 대한 정보가 좀 새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요. 그 정보도 좀 소개해드리고 K7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잠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샷이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기아 측에서 신형 K7의 렌더링을 공개를 했습니다. 렌더링은 말 그대로 그림을 공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사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렌더링을 보시면서 와, 렌더링은 정말 멋있어. 근데 이제 실제로 차가 나오면 아무래도 렌더링은 그림은 그림일 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렌더링이랑 좀 다른 부분에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이대로만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세대 K7의 페이스리프트 렌더링이 공개되면서 새롭게 밝혀진 것이 K7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K7 프리미어로 이름이 정해져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K7 프리미어로 부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기아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름을 지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뒤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랜저도 또 뒤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페이스리프트 때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는데 기아는 제 생각으로는 뭐 로체 이노베이션 이 정도 외에는 사실 크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아는 이런 장명법을 그동안은 많이 쓰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2세대 K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프리미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일단 렌더링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그 스파이샷을 가지고 예상도들도 많이 그리셨죠. 근데 예상도랑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닮았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하 지적하셨던 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기존에는 위에서 내려올 때 한번 꺾이고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한 번 더 꺾이는 그런 이렇게 두 번 꺾이는 안쪽으로 두 번 꺾이는 형태였었는데 이번에는 사이즈도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만 꺾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마세라티를 닮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렌더링 상으로 봤을 때 한 번만 꺾인 점이 좀 눈에 많이 띄고요. 그리고 헤드램프가 기존의 헤드램프보다 굉장히 많이 얇아졌어요. 얇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풀 LED가 적용이 되면서 LED 라이트의 특성상 좀 더 날씬한 그런 디자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조금 둥근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얇게 거의 일자에 가깝게 그죠? 거의 평행에 가까운 라인을 그리면서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또 예상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게 그 Z자 K7이 출시가 되면서 그 Z자 형태의 데일라이트, LED 라이트가 좀 시선을 많이 끌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없어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만 밑으로 내려왔어요. 요런 것까지는 사실 이제 그 스파이샷 가지고 예상도를 그리기엔 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는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Z자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Z자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기존의 Z자 형태가 사실은 그냥 라이트만 보면 Z자인데 실제로 라이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위에는 안 보이고 밑에만 일자만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Z자 형태가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범퍼도 굉장히 많이 이게 이쪽이 확대가 많이 되면서 입이 좀 커져가지고요.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모습으로 앞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이쪽 측면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앞부분에 이 정도라면 사실 상당히 많은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뒷모습은 얼핏 봤을 때 좀 쏘나타 느낌도 살짝 났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쪽 그 C필러 라인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리어 램프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고 그리고 좌우 램프가 연결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연결되는 것들을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냥 크롬 바만 하나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라이트 전체가 연결이 됐습니다. 아랫부분도 조금 더 직선이 많이 강조된 형태로 단정하게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K7이 직선이 많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아한 느낌들이 많이 났었다면 이번에 신형 K7은 렌더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스포티한 이미지 그리고 좀 더 젊은 이미지가 강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곧 이제 K7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그랜저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그랜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랜저 이야기할 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소나타 출시 이후에 그랜저도 그 플랫폼이 바뀐다. 그러니까 소나타의 그 3세대 플랫폼을 그랜저도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형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좀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나타가 지금 완전히 신형 플랫폼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랜저도 K7도 완전 신형 플랫폼을 쓰려면 완전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신형 플랫폼이 적용된다는 점. 그래서 이번 K7도 기존의 플랫폼 그 모델에서 페이스리프트만 하게 되는 거고 하반기에 나오는 그랜저도 기존의 그 플랫폼과 그 형태 그대로 그러니까 휠베이스도 지금 K7보다 1cm가 더 짧은 휠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자인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자인에서 아마 거의 풀체인지급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어쨌거나 플랫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내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가로와 세로 T자 형태의 배열은 그대로 전체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일단 요 부분에서도 디자인이 조금 더 훨씬 더 세련되게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로로 긴 모니터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여기도 기존에 이쪽에 그 에어컨 부분하고 오디오 조절하는 부분이 2단이 좀 더 두꺼웠어요. 이게 굉장히 두껍게 2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얇은 2단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그 온도 표시하는 모니터가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온도를 확인하려면 뭔가 조작하면 이 위에 이제 모니터에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온도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이 추가가 됐더라. 그리고 기어 레버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쪽에 그 상단 모니터에서부터 센터페시아로 내려오는 이 라인이 상당히 옆에서 봤을 때 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존에는 그래도 좀 약간 뚝 떨어지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실내는 거의 뭐 풀체인지에 가까운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기어 레버도 바뀌었고 여기 아마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드라이브 모드 변환 조절하는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 기존에는 버튼이었는데 다이얼로 바뀌어가지고 스포츠 모드로 변환할 때도 좀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스티어링은 바뀐 부분이 없어요. 스티어링은 바뀐 부분이 없고 계기판은 지금 여기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계기판 부분도 바뀌었군요. 일단 기존의 계기판은 거의 아날로그고 가운데만 모니터였었는데 지금은 전체 디지털이거나 아니면 그 바늘 가운데 여기 일단 요 부분에라도 모니터가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계기판도 신형으로 디지털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공개된 렌더링만 가지고 지금 잠깐 K7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되고 좀 스포티한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K7을 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K7이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그러면 사양면에서는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것인가? 일단 기아 측에서는 풀체인지급의 최첨단 사양들을 다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기존의 K7에도 이미 거의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띄는 변화라기보다는 좀 그 세부적인 자잘한 첨단 기능들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아직까지 LFA가 적용되어 있지 않는데 LFA 그 차로 유지 보조가 적용이 되게 되면 차선을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이 아마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기존에도 이미 HDA는 적용돼 있었거든요. 그 외에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뭐 터널을 통과할 때는
뭐 창문을 닫아준다든가, 또 공기청정 모드라든가, 또 뒤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내리면 알림을 준다든가, 또 누가 내리려고 할 때 차가 오면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그 현대차에서 이미 적용되어 있었던 그런 첨단 기능들, 안전 사양들이 아마 대거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기능적으로 뭐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수준은 아니고, 기존의 현대 기아차가 갖고 있는 그 최상위급에 있는 그런 사양들이 K7에도 대거 적용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기존 K7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죠. 저도 LFA만 있어도 좀 더 부드럽게 잘 반자율 주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기아 측에서는 이번 K7 프리미어 출시를 통해서 그랜저를 잡는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것이 K7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출시되는 시점에서는 여러 번 그랜저랑 소나타를 잡은 경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출시가 되면 한동안은 그랜저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지금 라고 장담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항상 문제가 이게 캐파가 유지가 안 돼요. 그 수요를 감당을 다 못하다 보니 생산 능력 자체가 아무래도 현대보다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그랜저가 다시 또 역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K7도 좀 기대는 됩니다. 제가 차를 좀 너무 늦게 사가지고 신형으로 갈아타기엔 아직까지 좀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이런 소식들도 전하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편하게 많이 나누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